예, 보여드려 들어왔습니다. 결제입니다. 네, 잠깐만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 하나 오타가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뭐 좀 고치. 이따 보니까 오타가 하나 있더라고. 자동을 이동이라고 했더라고. 아유, 목소리 너무 웃겨 또. 네, 청소하겠습니다. 여기 안에는 찍지 말아야 돼요. 예, 예, 안에는 안 찍어요. 예. 저수청 좀 안 해주십시오. 네, 지금 접수를 하고요. 접수증을 발부받았습니다. 고발이고요. 제가 이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접수일은 2022년 11월 21일 오늘이죠. 민원인, 고발인은 저 강신업입니다. 변호사 강신업이 아니라 자연인 강신업입니다. 처리 조부서는 이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본청이고 여기 좀 떨어져 있는데요.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절차는 이것이 접수가 되면 제가 고발인 조사를 받습니다. 제가 먼저 나가가지고 이 사이버범죄수사대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고발인 조사를 받고 나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피고발인을 부르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수사를 통해가지고 뭐 기소 의견이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되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지금 이것이 없는 사실을 들어서 얘기한 것이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경태 의원은 여러 가지로 뭐 변명을 하고 있고 똑같은 어떤 명예훼손 행위를 반복하고 있지만 오히려 재질이 무겁습니다. 비방의 목적이 확실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